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퀘스트, 미션 깨려면은 아쿠아마린이 필요하잖아요,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왜안 나오냐. 설정에서 지금 건너뛰기 경고, 자동장착 다 꺼놓고, 여기 아우라 필터에서도 아쿠아마린, 비활성, 자동장착 다 해봤는데, 안 뜨길래 개 버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뜨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제이크 이 자식이 이거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얘가 저희 아쿠아마린을 다 가져가고 있었다고요. 보시면은 야, 놔봐. 너 진짜 너 지금 죄인이야, 죄인. 이 엑소플렉스 건틀렛 자동 추가해서 아쿠아마린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님들아. 아니,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가지고 알게 돼서 이렇게 아쿠아마린 지금부터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장착 켜. 야, 이거 아쿠아마린 이제 쉽게 나오겠지, 이러면? 900분의 1은 잘 나와요. 아쿠아마린 나오겠죠, 이제? 자동장착 뺐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제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아니, 진짜 이거, 아쿠아마린 왜안 들어가는 거야? 하고,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온 결과가 이거야. 설마, 내가 지금 자동장착을 해놓은 것 중에서, 아쿠아마린이 들어가는 그런 건틀렛이 있나?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있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나오냐, 아쿠아마린? 장난? 아니, 뺐잖아요, 제이크 씨. 아쿠아마린 주세요. 저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왔으니까 뭐 물약이라도 먹고 한번 다녀봅시다. 물약 먹어주고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아쿠아 마린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아쿠아 마린이 900분의 1이라서 한 10분에서 5분에서 10분 돌려주면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좀 구경합시다 한번. 이게 새로 나온 건가 이게? 이게 모자인 것 같고 이거 포커페이스. 근데 소울사 렌즈도 나중 가면은 막 돈독 오르고 그래가지고 현질 아이템들 출시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이 게임이 낭만 있는 게 뭐냐면 현질 아이템을 뭐 이런 것들 게임 패스 이런 걸로만 내주고 본인들이 만든 UGC 아이템들 이런 것들로만 로벅스를 벌어가지고 칭찬을 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랑님 어차피 솔사렌지 사람들이 잠수를 많이 타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확률을 500% 올려주는 그런 게임 패스 그런 것들 출시하면 더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근본 있게 뽑기로만 진행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거는 칭찬받아 마땅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 돈독 올라가지고 현질 아이템들 개많아지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없는 거 보면은 나는 이 게임 칭찬해. 근데 왜 아쿠아마린 안 나오냐? 장난치냐 지금?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이거 설마? 제접 한번 해볼까요? 뭔가 제접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뜨는 것 같기도 한데 제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퀘스트에서 히든 퀘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오늘 깨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킨 겁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막히네요. 아쿠아마린 자체가 안 떠가지고 기다리 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뭘것 같아요?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셨죠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건 그냥 내 운으로 안 뜨는 것 같은데 행운의 물약 하나 먹어볼까? 행운의 물약 한 10개 빨아 10개 빨고 천운 물약 하나 빨아 이러면은 뜨지 않을까? 떴다 바로 떠버렸다. 이 친구들한테 아쿠아마린 갖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아쿠아마린 가져왔다. 내 아쿠아마린 갖다 바친 거 맞나? 뭐야? 와 이런 식으로 이 30% 럭키 주는 이게 생겼고요. 다시 한번 말을 걸어서 미션 한번 받아봅시다. 뭐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를 못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국어 번역 좀 해주지. 미션을 받았고요. 다음 미션은 세계의 솔라 변이 가열 가져오라고. 알겠습니다. 아우라 필터 열어줄게요. 태양 3개랑 분노 가열 뽑으면 되겠죠. 자동장착 또 험난한 여행이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언제 다 뽑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뭐 천운 물약이랑 행운 물약 먹고 점프의 물약까지 먹으면은 그나마 잘 뽑히겠죠. 솔라가 확률이 5000분의 1 맞지? 이건 아니겠지 설마? 태양 최고점을 달라는 그런 개소리 한건 아니겠지? 저 친구가? 그러면은 바로 싸대기 날라가지. 태양 변이 가져와 주세요 3개. 이러면 바로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일단 잠수 태워놓고 편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봬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모든 재료를 모았고요. 보시면 태양 3개와 분노 가열 모아왔습니다. 아니 확실히 돌리니까 되긴 되네. 야 제이크 모아왔다. 네, 모아왔어요. 그러면은 미션은 깨졌고 다음 미션 알려주세요. 다음 미션 뭐예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아니 뭐라는 거야? 한국어로 말해 한국어로. 여기 한국 아니에요? 이게 뭐야? 아, 만년설이! 이렇게 미션을 다 깨는 줄 알았지만 여기서 막혀버리고
히든캐스트를 거의 다 깬 시청자분의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정을 빌려왔습니다. 이 계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히든캐스트를 거의 다 깬 계정인데요, 539만 번 뽑으신 분이죠. 근데 퀘스트를 보시면 이 히든퀘스트 뽑기 100회 남았습니다. 100번만 더 뽑으면은 히든퀘스트를 깰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퀘스트 지금 당장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것도 있어요. 이야, 2억 2천만 분의 1, 이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계정인 것 같고요. 잠깐만, 이거 말고 좋은 게 없는데. 근데 이거 말고는 뭐 트와일라이트나 아케인 다크 1억 분의 1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서퍼요? 잠깐만! 서퍼 이거 브금 뭐야? 이거 토타디 브금이잖아 이거. 아니 브금은 토타디 로비 브금 아닌가요 이거? 아니 이거 토타디 로비 브금이잖아 이거. 아니 브금 뭐야 이거? 세 번째를 깨시면 이 아우라를 얻는 것 같고요. 히든 퀘스트 지금 바로 한번 깨볼게요. 100번 남았습니다. 100번 여러분들, 100번만 더 뽑으면은 진짜로 히든 퀘스트를 깰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깬 사람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깬 사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자 80번 남았습니다.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리워드가 뭐인지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면은 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처음 보긴 하거든요. 이게 보상이 뭔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서 아마 천상의 물약을 한 10개? 아니면 만강의 포션 주려나? 아니면 뭐 새로운 아우라? 뭐 이벤트 아우라 주려나? 뭐 줄까? 나 진짜 궁금하다. 40번 남았습니다. 아 잠깐만 기대돼 기대돼, 떨려요 떨려. 자 이분은 일단 미션을 다 깨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얻어놓은 상태고, 자 25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대라 대라 대라. 거의 다 끝났죠. 15번 남았습니다. 5번, 4번, 3번, 2번, 1번 클리어. 자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 했고요, 보상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 진짜 깬 거야 미션을? 아 깼죠. 깼습니다 깼습니다. 보상 주세요 보상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야? 잠시만요, 미션 깼잖아요. 아, 미션 깼잖아요 선생님. 뭘 준 거지? 저기요, 뭘 주신 거예요 지금? 어 이거 준 거 아니야 지금? 서머 이벤트 30% 럭키를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상을 지금 뭘 준 거죠? 이건 뭐야? 아 이게 불가사리 라이더구나. 근데 뭘 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아니 보상이 뭔지도 안 알려줘 이거? 아 업그레이드가 됐네 이게. 보시면은 건틀렛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이죠? 이거 5번으로 바꿔줬네. 5번으로 바꿔줬고 5번마다 3배의 럭키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야? 대사기 아니야 그러면? 와 건틀렛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구나. 아 이런 능력이었네. 자 히든 퀘스트는 저희가 받았던 건틀렛의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컷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서퍼 서퍼 이것도 컷신이 있나? 이야 이거지 이거지,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퀘스트 한번 깨봤는데, 히든 퀘스트는 이벤트로 받았던 건틀렛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퀘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